세종시 전이면 원성리 마을 입구에 있는 논입니다. 이제 갓 뿌리를 내렸을 법한 어린 모가 쓰러지거나 누렇게 말라갑니다. 일부 모는 흙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.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내린 비가 논으로 넘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피해 농민은 마을 옆으로 지나는 일본국도 절개지에서 쓸려온 토사가 수로를 막아 발생한 일이라며 하소연합니다. 얼렁얼렁 처리를 해줘야지.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저 포기해버려야 돼요. 이 논은 포기해버려야 돼, 아예. 이거 안 해놓으면 아예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동네는 그저 물이 채이는 거예요, 그냥. 비 왔다면은.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과 돌이 이렇게 도수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. 삽으로 도수로에 쌓인 토사를 퍼내보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. 토사가 도로 및 관록까지 꽉 막고 있어 빗물이 제대로 흘러갈 리 없습니다. 마을 주민들은 심할 때는 마을 진입로까지 물에 차기도 한다며 관계기관에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. 계속 또 내가 전화를 하니까 뭐야, 치워준다 말로만 하고서 그냥 여태 있는 거요. 있는데 엊그제피 조금 잠깐 왔다고 여기 이게 물바다가 됐는데 조금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이 집까지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. 이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 주 안에 수로에 쌓여있는 토사를 퍼낸 뒤 다음 달까지는 도수로 확장 등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.